아주 경기 북부는 이제 세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그 지금 계획에 따르면 DMZ 내에 체류를 그 이남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근거와 걱정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격차가 클수록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그래요. 일단 이 특별자치도 혹은 분도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걸 따르면은 올해 예산 800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항우영 같은 경우에 나로가 누리호죠. 감성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질문이 많이 없으셨어요. 기대를 안 그래도 이제 남부에 계시면은 남부 재정 개선과 그리고 이제 행정 효율이 높아지면 그 혜택 현장 분위기도 그랬고 공권형 메가시티와 이 수도권 상생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경기는 경기다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제주도 지난 한수 교수님 그랬어요. 처음에 제주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별한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뭐 전화기 있으시니까 여기 핸드폰 찾아보시면 특별자치도 특별한 거 없다. 특별자치도에서 오히려 손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자치 군도가 되고 특별자치를 만든다면 현재의 상황보다 확실히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적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보는 것이죠. 이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이나 문의에 너무 얽매이니까 전국적인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오히려 20년 전에 제가 기초했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여기도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담겨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선가시 빼다기에 비유했는데 아주 살점이 없다 이겁니다. 살점이 없지만 일단 재정해놓고 하나하나 살점을 붙여가는 노력을 해가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크게 남는 남은 지금 역사적인 제도적인 노력을 보면은 1991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고 또 2002년에 제주국제자치도시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경제적으로 오늘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경제적인 산업 부분인데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봤을 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권한을 제주도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논의하는 경기 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고 또 일부는 해소되셨을 겁니다. 제주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제주도가 독자적인 광역자치도로서 행정을 해오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을 만들면 서울, 경기도, 제주도까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적 상황, 사회적 여건을 법에다가 반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라는 걸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제주도의 상황에 맞도록 법을 한번 운영해봐라라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경기도에 와서 왜 반대하는 운동을 열심히 펼칠까? 이런 의아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 장면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격론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였냐. 경기도는 경기도시로 거둔 것들을 시군에 넘겨주는 일부를 넘겨주는 조정교부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로서 잘 사는 6개 대도시에 대해서 먼저 우선 90%를 우정 배정하고 나머지 를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문제 삼아서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끼리 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틀을 흔드는 것이다. 왜 지방자치제라는 게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게 취지인데 왜 경기도의 그 조례를 중앙정부에서 흔드느냐 못하게 하느냐 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경론이 벌어졌는데 오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조례로 인해서 6개 대도시들은 대부분 지방교부실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데 그 우선적으로 조정교부원을 배정하면은 나머지 시군들이 재정 수요에 대비 수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부실을 많이 가져간다. 그것은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교부실을 잠식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개정법 시행령을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 북부지역이 분도를 내서 특별자치도를 대건 어쨌든 간에 경기도 내에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반대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도 북도도 좋고 남부도 좋고 전국적으로도 좋다 그러면은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부가 분도가 되면은 지금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입니다. 지방교부실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도가 되는 순간 경기 북부도는 지방교부실을 받게 됩니다. 또 북부에 있는 시군들도 조정교부금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들에서 거둔 도시를 일부 넘겨주던 조정교부금이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 아무래도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선출이 되고 그렇다면 그 도지사에게 특별한 좀 권한이 자체적으로 좀 주어지면서 어떤 중앙정부와에서 어떤 규제에 의해서도 조금 더 벗어나면서 좀 힘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경기도 그 북부에서 좀 자체적으로 좀 발전을 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북한과 이렇게 좀 접경하는 지역이어서 이전에 70년 동안에 많은 좀 이렇게 좀 규제와 발전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나 뭐 통일을 뭐 이룬다 안 이룬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과제에 있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발전에 의해서는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발전 가능성은 그 안에 그 경기 북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예산 부분 있잖아요. 예산 부분이 저는 분명히 분리가 되면 예전에 그 남부 쪽에 많이 지원되던 그 원래 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경기도 전체 규모가 있잖아요. 그 예산이 분명히 만약에 뭐 1000만 대, 뭐 360만 이렇게 나눠진다면 분명히 그게 나눠질 거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를 도와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 뭐 여기 남부 쪽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는 적극 지지하는 주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어쩌면 경기 북부도 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2의 한강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